이번엔 포천의 공격 김영욱 박사 쪽 오른발 골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의 선취권은 포천 시민 축구단이 가져갑니다. 김영욱의 득점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 아 위기 뒤에 기회란 말이 있듯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았었던 포천시민축구단 그 상황을 이겨내자마자 김영욱이 골을 기록해냈습니다. 스코어 1대0 한 점차로 앞서나가는 포천시민축구단 홈 3연승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박스 안쪽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 양평FC 올라갑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결국엔 에니키입니다. 에니키가 양평FC를 살려냅니다. 벼락 끝에서 양평FC를 동점으로 만들고 있는 에니키 후반 추가 시간에 에니키가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1 열렸어요. 하지만 머리로 안전하게 뒤쪽으로 내려줍니다. 계속해서 굵직한 패스를 통해서 공격에 이어가고 있는 양팀. 산토스입니다. 사이 패스 넣어줬어요. 김무거 골! 들어갔습니다. 양평이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포천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